말하고 강아지하고 개하고 포카를 했는데 말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돈을 다 잃은 개가 화가 나서 너 꼼수 썼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어떻게 번번이 이기느냐고. 말이 그래서요. 너는 좋은 패만 들어오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 웃자는 얘기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잘 웃으세요. 잘 먹고 잘 주무세요. 예. 잘 웃는 사람을 뽑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의미요법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는 유머 감각, 다시 말해서 웃음과 자신을 현실과 분리해서 볼수 있는 객관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잃은 사람은 웃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면들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아브라함 메슬로는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위인 30명을 조사해서 그들을 자아를 실현한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그들의 특징을 15가지로 열거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실현한 사람의 특징 중에는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폄하하는 그런 저급한 유머가 아니라 철학적이고 고급진 유머를 구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로 열고 저처럼 가로 닫고. 예. 웃음과 유머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아주 큰 증거입니다. 열심히 웃으면서 사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는 웃음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의 90세 된 아내 사라, 아브라함이 이제 90살 때 아내 사라가 곧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피식 웃었고, 왜 웃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사라는 정색하며 웃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다루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자세히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종이니 믿음이니 사랑이니 하는 누구나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풀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뭐 순종이다, 뭐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피식 웃었던 90세의 사라에게 아기를 주시고 그 아기의 이름을 꼭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 사라가 90세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의 뜻이 무엇이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웃음을 찾아주시는 분, 뭐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본문의 핵심 주제가 웃음이므로 웃음에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정말 행복해서 웃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모든 걱정, 근심을 단한 방에 날려버리는 웃음을 웃어본 지가 오래입니다. 웃더라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식구들의 끊이지 않는 걱정거리들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게 되고 얼마 전에 참그 착하고 좋은 분이 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찾아갔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속수무책의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이렇게 자꾸 잃게 됩니다. 현대는 한마디로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웃음을 찾아주시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할 때,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30km 떨어진 곳으로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은 이스라엘 신앙의 발상지로 지금 거룩한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성지를 말하죠. 성지로 불리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망치다가 지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든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과 통하는 거룩한 장소 벳엘이 되었습니다.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죄수들이 처형을 받았던 최고의 저주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거룩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거룩한 성지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 모두의 공통점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다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 장소가 성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린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 현재 우리가 훨씬 더 생생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그들의 삶의 처소들, 거하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바꾼 것입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성지는 다른 종교의 성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 다른 교회의 성지는 그 장소 자체에 어떤 신령한 기운이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틀렸습니다. 성황당 나무를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는다는 식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그죠?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널려있는 그러한 성지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성한 곳이 아닙니다. 그죠?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굳건한 신앙의 추억들을 더듬고 그리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힌두교도들은 갠지스강 그 강물 자체가 죄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천만 명이 모여서 그 갠지스 강물에 목욕을 합니다. 그 강물 자체가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그 장소에서 씻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단 강물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100세의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곳을 성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거하는 그 모든 것을 성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로 기록된 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무기력과 어려움,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한 장소, 축복의 장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다 기진맥진 탈진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탈진해버린 그 장소. 만삭의 마리아를 쫓아낸 비정한 도시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마구간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파 누워있는 지금 병석이나 내가 이제 곧 주 앞으로 가는 죽음의 자리가 오히려 더욱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걸 야곱이 보여줍니다. 형에서 아직도 여전히 이빨을 득득 갈고 있는 형에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수많은 뇌물들을 보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보내지만 여전히 야복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날 밤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얻어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기를. 사탄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끝도 없이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겨루기를 종용합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 손해봐. 너 여기서 침묵하고 있으면 바보돼. 예. 그래서 자꾸 그 사건과 그 사람과 씨름하도록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람과 씨름하면 할수록 비록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정당성이 점점 올라갑니다. 예. 숭례문 불지르죠. 그 사람은 자기 땅이 싸게 보상받은 거에 대한 분노를 풀지 못하고 불질러버립니다. 그 차액이 불과 1억 원이었습니다. 4억 좀 받아야 될 거 3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질러버립니다. 예. 사람과 사건과 씨름하면 할수록 내 정당성이 자꾸 높아집니다. 나만 잘못했어? 이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은 아무리 잘한 사람도 자기의 정당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난제를 풀라 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방법대로 그 사건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절망을 반드시 소망으로, 통곡을 반드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고난의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룩한 성소로 바뀝니다. 네.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지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할 때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오면 원컨대 내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그들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세 사람을 접대하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마치 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셨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떻든 주의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제 집에 머무르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아브라함이 알아본 것일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지극한 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네. 나의 작은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을 무위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두 번째 시험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거라. 그러면은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저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진 것으로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 사탄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예. 맨정신으로. 부지 중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뢰하였고, 존경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참저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예. 그런 교인들이 저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저를 흉봤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그 새신자 등록하고 너는 가짜야, 진짜를 흉내내는 광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언제나 그거 들여다보고 재반성을 합니다. 저 흉봤다고 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허물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허물은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 작은 것 때문에 정말로 크고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아내와 남편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그죠? 밤낮으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지적하면서 그 많은 정성과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이 더운데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 그런데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나요. 네.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한그 남편의 그 노력과 애씀이 무위로 돌아가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면은 당신만 고생해서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고생한 아내도 남편도 전부 그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 눈치 보느라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엉망진창. 그때 애를 쓰면서 만들어졌던
그 정성과 노력은 사탄에게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파괴하는 영입니다. 참소하는 영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애쓴 것이 무위로 돌아갈 때처럼 슬프고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매사에 일을 할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고 반드시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내 사사로운 이득이나 감정이나 보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죽게 하듯 할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성지가 되듯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할때 하나님의 천사들과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고난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잃었던 웃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이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안에서 듣고 말았습니다. 사라가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뇨?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들켜버린 사라가 더럽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떼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세운 계획은 인간들이 잃어버린 믿음의 유전자를 아브라함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딴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전자. 그 유전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반드시 믿음의 유전자를 가져야 합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식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예, 먼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줘야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전혀 원치 않았던 말썽에 휘말리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련의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무능력과 믿음, 불신이 야기하는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거세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완전한 믿음의 그 자녀를 말합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곧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런데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곧 의심입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냥 간단하게 지적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떠나서, 사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발길을 옮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이르러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웃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기뻐서, 둘째는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저의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자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갇힌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샤는 지경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활동의 범위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죽음 너머까지.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나를 위축시킵니까? 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비록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악의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의 생명은 한 조각 빵의 가치도 없는 그 죽음의 수용소였지만, 그는 그 이후 하나님께서, 무한히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웃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의 폭력과 위협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얼마든지 웃으며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반드시 유대인의 명절에 죽는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자 히틀러가 죽는 날이 곧 유대인의 명절이 될 테니까.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 죽음의 자리가 성지가 될 테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누가? 내가.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모든 저주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지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DNA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대접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성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웃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웃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